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싸우다 전두환 군사정권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 청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여사는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노총회관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계엄 포고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소선 여사의 행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학생 시국성 토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함께 시위한 행위를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과 이 범죄에 반대한 행위로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제29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들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지난 21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41년 만의 일입니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계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두 차례 옥내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6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너무나 뒤늦은 명예회복을 아쉬워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헌정유린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사나운 아들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은 어머니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애를 불태워야 했던 심정을 어머니가 받아 안고 평화고 약속하기를 내가 평화시장 어린 공돌이 공순이 동심들을 같이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네가 못 닿던 이런 뜻을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다. 어머니가 여자간첩으로 잡혀가서 성동구치소에서 삼천교육, 순화교육을 받으시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눈에 선하고 그리고 그 군사재판 받고 1년 징역을 살고 나오셔서 한 달 반 만에 또 나하고 어머니하고 법정에 서서 오락줄에 묶여서 재판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되새겨봅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